안녕하세요. 저는 신성호 남자친구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티셔츠 자랑을 합니다. 이거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바지 살짝 올리고, 갑자기 세럼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발랐던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바르라 그래서 바르는 건데 좋습니다. 비플레인 거였던 것 같아요. 머리에도 살짝 발라주고 뭘또 바르는데 저건 뭐지? 네, 무슨 좋은 거니까 바르겠죠. 바릅니다. 진짜 잘 모르겠네요. 뭔가를 또 바릅니다. 입술에 바릅니다. 립밤? 성우가 스파츌러를 되게 잘 써서 파운데이션을 스파츌러로 바르는 것 같아요. 스파츌러로 바르고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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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숨차. 코에도 스파츌러로 바릅니다.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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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이고, 숨차. 계속 두드려줍니다. 성우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아직도 갑자기 붓이 나왔습니다. 브러쉬로 코 주변을 발라주고 갑자기 카메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코 주변을 발라주고 눈 주변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더 좋겠죠? 오씨 또 아유, 더 못하겠다. 많이 두드려주면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브러쉬로 손등에 있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발라서 다크서클을 가려줍니다. 엄청 가까이서 바르네, 카메라. 이것도 톡톡톡, 톡톡톡. 반대편도. 뭘 바르는지는 안 알려주지만 다크서클을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등은 잘안 보여줘요. 손등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할 텐데. 아마 자막에 깔리겠죠? 뭔가 가리는 거 보니까 이거는 컨실러 같아요. 그래서 컨실러를 잡티나 다크서클로 발라준 다음에 가려주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거는 핑크색인 거 보니까 블러셔? 아니, 펄터치? 똑같은 말인가? 네. 근데 저 퍼프는 하나로 돌려 쓰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개가 있는 거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턱에도 발라주네요. 핑크색을. 왜지? 턱도 핑크면 좋은 건가? 코랑? 더빙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광대랑 턱 라인에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쉐딩이에요. 쉐딩으로 얼굴 면적을 약간 커버해 줍니다. 근데 저는 쉐딩을 성우도 해줘봤고, 아니, 성우가 해주기도 했고, 화보 때 메이크업 쌤들이 해주는 것도 봤는데,
전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달라지니까 해주시는 거겠죠? 꼼꼼히 귀 뒤까지, 귀구녕까지 해줍니다. 이것도 쉐딩인 것 같아요. 망치는 저 뒤에서 그루밍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 아세요? 망치는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은 저희랑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니면 혼자 누워 있거나. 귀엽죠? 그리고 망치는 올라와 하면 올라가요. 똑똑한 고양이야. 근데 쉐딩을 입술 밑에도 하네요. 입술이 튀어나와 보이, 원래 튀어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저게 바르면 눈이 좀더 또렷해지나? 저것도 톡톡톡하네. 톡톡톡. 트로피카나.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 확실히 눈에다가 뭔가 계속 바르는 거 보니까 약간 눈 주변에 포인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치는 되게 열정적으로 그루밍을 하고 있어요. 유프도 왔다 갔다 하는데 망치 얼굴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신기하죠? 둘이 똑같이 왔다 갔다 해요. 번쩍번쩍. 저거 하면 눈이 더커 보이나 봐요. 이건 또 뭐야? 근데 다들 성우가 이렇게 알려주면 따라 해보시나요? 보여줘도 못 따라 할 것처럼 어려운데. 이마에 주름 졌다. 오,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해. 오. 예쁜 척좀 하고. 내 눈은 예쁘다. 사실 제가 눈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게 다예요. 이거 아세요? 눈이 예쁘긴 해요. 저 존을 강조하면 뭐가 좀 달라지나 봐요. 되게 저기에다 뭘막 바르네. 이거는 펜슬 타입 같은데요. 점막이라 그러나? 저기를? 거기에 뭔가 그런 깊이감을 주는 거 아닐까요? 저기다 바르는 거? 우와. 알려주지 말라고. 삼각존이래요. 버뮤다 삼각지대. 저기 엄청 바르네. 그러니까 저기에 뭔가를 이렇게 막 바르면 깊이감이 생겨서 눈이 더커 보이고 깊어 보이고. 송아지 눈 같은 건가? 거울로 카메라 다 가리네. 얼굴도 다 가리네. 카메라 밖을 벗어난 성호 씨. 뽀용이들은 화가 났다. 아직 이름 안 정했다고. 아직 이름 안 정했다고 뒤에서 화내는 성호 씨. 거울로 카메라를 다 가린다. 아직 눈화장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망치 하품해. 졸려. 망치. 일로 와. 너도 한마디 할래? 아유, 뭐, 아유, 놓쳤네. 죄송해요. 망치랑 노느라. 또 거울로 카메라를 가리는 성우 씨. 도대체 어디다 바른지 모르겠다. 인간극장처럼 한번 해볼까 봐요.
주사위처럼 생겼네. 이거는 저도 성우가 화장해줄 때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약간 하이라이터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저 코랑 인중이랑, 망치 밥 나온다. 맛있어! 그래서 코랑 인중이랑 턱에 강조 이렇게 좀 해주는 거 아닌가? 립을 바르기 위한 준비. 또 톡톡톡 한다. 1번, 톡톡톡 한다. 입 주변을 톡톡톡 한다. 2번, 이상한 색연필로 입술 라인을 딴다. 아랫입술, 윗입술. 윗입술 뗄 때는 거울로 카메라를 가린다. 안 보이게. 본인만의 비밀 스킬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리는 건가요? 3번. 인중을 더 깊게 뭔가 그려준다. 뭔진 모르겠는데 네모난 립이거든요. 근데 저거 집에 진짜 수십 개 있어요. 또립 바르는데 거울로 카메라 가리죠? 어떻게 바르는지 안 알려주죠? 본인만 알라고? 입술에 색깔이 생겼습니다. 망치는 그루밍을 계속하네. 제가 나보다 그루밍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성우가 입술이 엄청 두꺼워요. 그쵸? 아, 립을 두개 바르는구나. 천천히 먹어, 망치. 다 발랐다. 못 봤다. 헤헤. 그리고 면봉으로 약간 닦아주는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우가 그렇게 하네요. 망치 밥 먹는 소리 들으실래요? 망치 밥 먹는 소리를 듣고 오니 성우가 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으로 약간 가려진 곳에 점을 다시 그려주는 것 같아요. 민소희 점이네. 혹시 아내의 유혹 아세요? 용서 못해.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헤어를 해보겠습니다. 저 보라색 스프레이 같은 거 성우도 많이 쓰지만 실제로 헤어샵이나 저희 화보 찍을 때도 헤어 실장님들이 항상 헤어 시작하기 전에 항상 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항상 헤어 하시기 전에 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사용법과 그런 거는 성우가 나중에 유튜브에다 적어 놓겠죠? 그리고 머리가 다 말랐는데 다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저 다이슨 드라이기 제가 한 2019년? 2020년 정도에 산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건 투자할 만해. 바람이 진짜 세고, 저 앞에 노즐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막 엄청 바람이 비산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엄청 다양해가지고 진짜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에어랩 굉장히 쓸만하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나간다. 아직도 머리를 말리고 있네. 성우가 메이크업도 잘하지만 헤어도 잘합니다.
사과머리. 오늘은 사과머리를 하고 나갈 거예요. 앞머리 뿌리, 저거 뭐라 그러지? 뿌리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앞머리 뽕 한번 싹 넣어주고, 다시 사과머리. 아, 귀여워. 귀엽네. 망치가 화장실을 가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네, 다 끝났네. 영상 속에 망치가 사라졌어요. 어디갔지? 뭐야 이게? 컬을 한번 넣어주고 한 번은 반대편으로 또한번 S컬을 넣어줍니다. 이때 무슨 머리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에스컬을 한번 넣어주고요. 마지막엔 가닥을 조금만 잡아서 약간 삐쩍 튀어나오게 머리 고데기를 해주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저? 불 나는 거 아니야? 어? 약간 그때 그 라면 때그 파란색 스트라이프 니트 입었을 때 머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 머리 귀여웠지. 약간 왁스로 결을 좀 잡아주고 이제 마무리 모양을 잡아주면 암 스프레이를 뿌리고 끝을 낼 거예요. 뭔가 각이 그래. 아니요. 조용히 해. 왁스가 아닌가? 아니 뭘 바르는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바르니까. 무스를 발랐어, 무스. 무스를 발랐다고 합니다. 무스. 김무스. 머리를 다시 말리고 있어. 드라이기 좋은 거 사놓길 잘했네요. 귀엽다, 머리. 저 바보 때 했던 머리랑 비슷하지 않아? 맞아요. 더링 때 했던 머리랑도 비슷하네. 응. 아, 나. 너. 나. 더링 때 아니야? 그러면, 거기까지. 아, 머리가 아직 안 끝났네. 쩝. 무스 바르고 고데기 다시 한번 해주고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을까? 뿌릴 때가 됐어. 뭐야? 아, 스프레이 안 뿌리네. 스프레이를 화장실에서 뿌리고 왔어. 스프레이를 화장실에서 뿌리고 왔다는 성호 씨. 고양이가 있어서 스프레이를 화장실에서 뿌렸다고 합니다. 옷까지 갈아입고 이때 성수에서 만났을 때 머리예요, 이게. 저는 샵에서 머리를 자르고, 그러고 성수를 먼저 도착했고, 성우는 이렇게 준비를 마무리를 하고, 성수에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재밌으셨나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사실 뭐, 그냥 막 얘기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촬영을 좀더 잘해서, 좀더 전문적인 성우의 지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안녕. 안녕. 망치도.